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죠. 약들이 많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약은 그래도 이제 보약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하면은 어떤 치료약보다는 이제 보약이라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가 어떤 특정 질병을 키운다든가 하여튼 성인병을 예방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약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도 한약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면은 이제 병을 균을 없앤다든가 병을 치료하는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체력을 보호해준다는 개념, 이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약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하는 약들이 많이 있죠. 뭐 많이 알려진 것 중에는 이제 뭐 십전대보탕이라든가 녹용대보탕 아니면은 육미지왕탕 뭐 경옥고 등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고가이면서도 효능이 좋은, 그런 약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공진단이라는 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요런 병에 들어가지고, 요 아래 보면은 이제 금박으로 쌓이는 약이 좀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 공진단은 이제,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몇 가지 약재를 가지고 효과를 내는 가장 좋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내는 그런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공진단은 이제 어디서 왔는가요? 그것은 이제 원대의 위영림이 쓴 새의 두초방이라는 책에서 이제 기술된 처방인데요. 이 공진단의 공은 이제 껴안을 공이고요. 껴안다는 두 손을 마주 잡는다는 뜻이고, 진이라는 것은 이제 12기 중에 하나로서 양기이고 또 이제 토에 속하고 태양 한수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한수에 속하고 이제 토에 속한다는 것은 이제 선천적인 원기를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원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공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기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선천적인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신장의 기능을 이제 선천적인 기운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선천적인 힘이라고 말하죠. 정기신할 때이 정자가 바로 이제 정력할 때 정자고요. 그 정자가 바로 이제 정기신, 우리가 정이라든가 기운기, 정신할 때 신, 정기신 중에서 이제 정력, 우리 선천적인 원기를 보여주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여주는 힘이 바로 이제 선천적인 힘인 정력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그 공진단에는 이제 원래 원방이 있고요. 또 이제 체질적인 사상 체질방에 있는 공진 흑온단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먼저 공진단을 본다면 이제 이 공진단에는 이제 녹용하고 당귀하고 산수유 그리고 사양 사양이 이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환약을 만든 거죠. 환약을 이와 같이 이제 환약으로 만들었습니다. 환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제 사향이 이제 고가의 약이 효과를 내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막힌 것을 꽉 뚫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용은 이제 선천적인 양기를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당귀는 이제 보혈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산수유는 이제 신장을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 약재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이제 선천적인 원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여기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그 공진단의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아, 공진단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여기가 있는데요. 공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장년이 돼가지고 진기가 허약해진 증세는 풍부 원래가 이제 허약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허약해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것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판약 정력을 위해서 사판약이라든가 건조한 약을 쓰지 말아야 하고 너무 이제 윤기 있는 것도 좀 잘 안 맞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천원의 일기, 그러니까 선천적인 원기를 보여주는 그런 약만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원기를 보여 신장의 정력을 보여 가지고 정기능이 정기가 강해지면은 이제 이 수승화강 신장에서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상체에 있는 화가 내려오서 수승화강이 잘 되어 가지고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스스로 잘 돌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잘 돌면은 스스로 잘 돌게 되면은 모든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치료된다고 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 잡병 권기 4에 보면은 이 공진단의 효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진단의 효능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단기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녹용 산수유 당귀를 각 넣고 거기에 이제 사양을 추가해 가지고 넣음으로써 효과를 보는 그런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상체질학에서는 이제 이제 공진단을 이제 공진흑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진흑원단.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건 이제 동의 수세본입니다. 동의 수세본 원본에 본다면은 그 수세본 태음인편에 보면은 이제 녹용대부탕도 있고 여기 공진흑원단 여기 보면은 이제 공진흑원단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녹용이 넉양 다섯양 여섯양 상당히 양이 많은 겁니다. 거기다 산수유 천문동 산약 천문동 맹문동을 각 넉양씩 넣고 이제 여기에 제조를 넣는 거죠. 제조를 2양을 넣어가지고 넣고 사양 5돈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선천적인 그 원기를 보하는 근데 이제 태음인에 맞게 이제 공진단을 만든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어느 원방 공진단이라든가 이제 공진 흑원단 사상방의 공진 흑원단 모두 이제 그 주된 약은 이제 그 사양의 이제 국가약으로 들어가지만 주된 성분의 효능은 바로 이제 녹용에서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이제 사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사양을 좀 마지막에 뚫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녹용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방 공진단에서는 이제 산수유 그 당귀 산수유 당귀 녹용 이렇게 좀 그 각 체질별 약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한데 이제 녹용 그 공진흑원당 사상 그 동의 수세 부분에 나와 있는 공진흑원당은 이제 녹용이 상당히 주가 되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진단의 적응증을 본다면 일단 이제 선천적인 정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선천적인 경기라는 것은 이제 신장을 보여준다는 거고, 한방에서는 이제 신장의 기능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정력을 튼튼하게 하고, 또한 이제 그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 무릎 등과 같은 뼈와 관련된 걸 모두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이제 귀의 기능, 귀가 이제 그 이제 노쇠해가지고 그 노화 현상으로 귀가 잘안 들린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한방에서는 또 이제 이 뼈하고 골, 그러니까 이빨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진단이 뼈가 약해지면은 이빨도 많이 흔들리고 이빨도 많이 부서지고 잘 빠지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진단, 신장을 보호하게 되면 이제 경력도 좋아지고, 선천적인 원기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또 허리라든가 관절, 이런 뼈 성분이 강하게 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붙어있는 이제 이빨도 좀 튼튼하게 되고, 또 이제 머리카락도 이제 검어지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카락 검어지는 것은 이제 보니까 그 정력이 좋아야 되고, 또 이제 신경을 좀덜 써야지, 머리가 좀 검어질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는 분들은 또 이제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제 탈모가 많이 되고,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공진단은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이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 공진단을 많이 먹은 분들 보면 피부가 상당히 그 고와지는, 부드러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이제 힘들 때는 이제 공진단을 좀 먹는데 역시 먹으면은 이제 이제 피부도 상당히 좋아지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진단은 이제 성기능, 경력을 보하는 그런 효능도 강하죠. 녹용도 그렇고 이제 경력을 보하는 선천적인 원기를 보하는 것 자체가 경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제 약 공진단을 만들 때 원방대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경력을 더 보여주는 신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약을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긴장 등이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좀 상당히 효과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좋고요. 선천적인 장기가 부족해가지고 체력이 약한 경우,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죠. 또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에 저리고 무거운 경우,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든가 노화 등과 같이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 또 이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병이 잘안 낫는 경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진단을 먹는 분들 중에 이제 이것을 먹고도 효과를 많이 보는 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제, 만사가 다 귀찮은 경우에. 근데 이것을 딱 먹게 되면 이제 뭔가 의욕이 생긴다고 해서, 먹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원기,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뭔가 의욕이 없고, 나른하고, 선천적인 원기도 문제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뇌의 힘도 좀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단을 먹게 되면은, 아무 만사 귀찮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을 때 이걸 먹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의욕이 생기고 뭔가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노래를 하시거나 하는 분도 이제 이걸 먹으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고 해서 이제 먹는 분들이 계속 몇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진단을 이제 저는 이제 사상 체질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체질별로 좀 맞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진단은 이제 녹용과 산수유, 당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만들 사양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실제 이제 이것을 먹어보시면은 이제 태음인들한테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냥 태음들이 많이 보는데. 소양인이라든가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 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약간 보호하는 걸 많이 넣는 경우에 좀더 추가된 경우에는 이제 태음인들은 기운이 많이 나는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열이 난다든가 답답하다든가 하는 것을 해가지고 머리 아프다든가 그런 증세를 느끼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약이 좀 무겁고 좀 소화가 좀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뭔가 좀막 위장이 아픈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 공진단을 이제 체질에 맞게 이렇게 먹음으로써 더 효과를 볼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마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그 동의수세복원 이재마 선생님 쓴그 한의서적에 보면은 이제 수세본에 보면 공진 흑온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음인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재료는 녹용과 사향이 주가 되고 녹용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 사향은 고가약이면서 소량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폐를 보호해주는 맹문동, 천문동, 산약 그리고 제조 를 넣어가지고 허약한 체질을 보충하고 선천적인 원기를 보충해 주는데 상당히 효과를 힘을 실어가지고 그 태음인들의 폐 기능을 보호해주는 선천적인 정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이제 간대폐소로서 폐 기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폐를 보호하는 기능을 더 추가한 거죠. 다음은 이제 소양인 공진단. 소양인들이 이제 공진단을 먹을 때 이제 답답하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뭔가 이제 뭐 그냥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소양인들에게는 이제 그 음을 보여주는 산수라든가 구기자, 복분자등과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약간 그 공진단의 열을 좀그 뿜어내는 그 녹용이라든가 사양에 뿜어내는 기운을 약간 내려주면서 이제 그 음기를 보여주는 선체 신장을 보여주는 그런 효능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 공진단의 이제 신장 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그런 효능을 한 것이 이제 효능을 추가한 것이 이제 소양인 공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음인 공진단인데 소음인 공진단은 이제 녹용이나 녹용에다가 이제 당귀하고 사향이 주가되는 것으로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공진단이 좀 퍽퍽하면서 약간 좀 소화가 안 되는데 양기를 보여주고 소화를 좀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약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이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 청궁 그리고 파고지는 것 같은 넣어가지고 소음이 양기를 보여주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냉증을 없애면서 소화를 좀 회복시켜주고요. 또 이제 소음인 중에 약재 중에 이제 그저 신장을 보여주는 파고지를 더 추가함으로써 어떤 신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그 공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인 공진단은 이제 드물기 때문에 공진단은 이제 이것을 태음인 약들은 모르게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나 태양인을 이제 공진단은 주로 밖으로 뿜어내는 효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태음인한테 효과가 좋은데 이것은 이제 태음인들이 이제 뿜어내는 효과가 좋은데 태양인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기가 많이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그냥 그뭐 이제 간을 보호한다든가 간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폐를 보호하게 되면 너무 좀 뿜어주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진단은 이제 사람 수도 적고 일단은 이제 태양인 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질별로 이제 공진단을 만들어 보면 이제 각 체질별로 이때 반응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 공진단은 이제 태음인들이 먹으면 이제 폐 기능이 좋아지고 땀도 잘 나고 기운도 많이 나는 성기능도 좀 좋아지는 그런 효능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만일 이제 태음 공진단은 이제 소양인이 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 태음인 약이 좀그막 뿜어내고 또좀 답답한 기운이 거칠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양인들이 먹으면 이제 답답하다든가 더 열이 난다든가 하는 걸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들이 태음인 것을 먹는다면 이 공독용이라든가 이런 그 태음약제들이 소화가 좀잘안 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위장에 얹힌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아프다든가 위장이 아프다든가 설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 공진단, 소양인 공진단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더 더해주고, 신장의 음기를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열을 좀 약간, 열이 많은 태음인들이 먹으면 좀,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작용이 없이 먹긴 먹을 수 있는데, 태음인에 맞는 폐를 보호하는 공진단보다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음인들이 소양인 공진단을 먹으면 굉장히 찬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찬 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작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공진단은 원래 소화가 공진단이 소화가 잘안 되는데 공진단에 내다가 당귀를 좀더 많이 넣고 그다음에 양기를 보여주는 인삼이라든가 황기라든가 이런 걸 넣음으로써 몸이 좀 따뜻하고 또 소화 기능을 보여주는 약을 당귀 백출이라든가 하는 창출 같은 걸 넣음으로써 약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이 먹는다면은 약간 따뜻한 열이 좀 있기 때문에 인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감을 느끼고 답답하고 얼굴에 뽀드락기가 나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좀 나더라도 태음인 중에 열이 많은 태음인들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몸이 찬 습이 많은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태음인 열 태음인이 이 소음인 공기를 많이 먹는 경우에 보신탕이나 삼계탕 먹듯이 약간 병이 물러지고 무리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독용 공진 흑원단은 보통 하루에 한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을 가지고 가장 피곤할 때 먹는 것이 가장 효과를 많이 느끼고요. 또 과로가 심한 경우에는 한두 알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 어르신 같은 경우에 80, 90세로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한 알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이나 반알을 가지고 조금씩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공진단은 가장 선천적인 원기를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장 피곤할 때, 힘들 때 먹는 것이 가장 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약재 중에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 중에 동물성 약재들이 좀 있습니다. 동물성 약재인 경우에 약간 노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해구신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동물성 냄새가 많이 나죠. 제조도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력을 보호하는 약재 중에는 소화가 좀덜 되면서 약간 동물성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것은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방에서 가장 보호하는 약재를 알려진 공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진단은 가장 좋은 체질은 태음인 체질인데, 태음인 체질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볼수 있고요. 소양인이나 소음인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원방 공진단은.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태음인 같은 경우는 폐를 좀 보호하는 약을 더 많이 넣어주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신장을 보호하는 약을 더 넣어주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위장과 몸 냉증을 없애는 그런 약을 좀 넣어줌으로써 이제 좀더그 공진단의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약재를 만든 사상체질 공진단을 만들어 복용하는 것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공진단을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상체질 체형 건강 방송에서는 이제 공진단, 체질 공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